자, 이제 대한민국의 유한명의 선수 최다빈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세계선수권 도전이고요. 쇼트 프로그램 56.02점으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16살의 최다빈 선수. 음악은 뮤지컬 레미제라블 사운드트랙입니다. 앞선 첫 4대륙에서도 8위를 차지한 바 있고요. 첫 컴비네이션 점프. 어프닝 점프 트리플 러스 트리플 토르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랜딩이 좋지 않아서 단독 점프로 이어갑니다. 차근차근 네. 수행해가고 있죠. 점프 하나 기술 후에 심호흡을 하면서 심기 일정하는 모습입니다. 끝 랜딩이 불안했습니다. 시퀀스 최다빈 선수 아 여기서 네. 3회전을 잇는군요. 가산점 구간이었습니다. 더블 악셀까지 스텝 시퀀스 연기 마지막 과즈 체인지 풋 컴비네이션 스핀 나이트 스트레이트 이어서 넘 베이직 시스핀 사이드웨이로
끝까지 선수. 네. 네. 역시 근성이 있는 선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성이 엿보입니다. 아주 다부진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멘탈이 강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면에서는 정말 운동 선수에게는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예.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선수권 처음 도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쇼트 경기 전날까지 그 열이 나는 상황에서도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하였다는데요. 네. 이렇게 프리 많은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야말로 투혼을 발휘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첫 번째 3회전, 3회전 가장 선수에게는 비중이 큰 점프가 되겠죠. 네. 네, 기술적으로도 가장 큰 비중이 있는 트리플러즈에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3회전을요. 중심이 뒤로 갔기 때문에요. 무리한 연결을 하지 않았고요. 후반부에 중반부에 가서 3회전을 연결하는 트리플러즈 단독 처리. 그렇죠. 이거는 2회전도 사실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선수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반부에 멋지게 만회를 하는 모습. 네, 아주 깊게 이어서 2회전 더블 투까지 점수를 높였고요. 네. 레이백 스핀 그리고 체인지 풋 컨비네이션 스핀으로 멋지게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최다빈 선수. 이 데뷔전에서 데뷔 무대, 이 어마어마한 큰 무대에서 이런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건 선수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4대륙 대회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번 첫 세계선수권 무대에서도 시니어 무대 그렇습니다. 멋지게 안착을 해내네요. 16세 아직 16살이고요. 지금 출전한 선수 중에서 올해 시즌 성적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쇼트 프로그램 56.02점. 받아놓은 상태 103.90으로 159.92점이 됩니다. 현재까지 2위 최다빈 선수. She is currently in second place. 아직은 아직은 많이 아쉽고요. 네. 앞으로 더 약진하기 위해서는 선수 연기력, 안무 구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